폭포암 언들바이 TV 망령 참지 못하는 데서 생깁니다. 야 아니야! 만물이 생기를 얻어 살아. 야 이거 뭐야! 한번 또 틀어봐. 자 여기가 구절산 출렁다리입니다. 야 멋지죠? 멋집니다. 야 멋지다. 자, 구절산이 사랑하는 아홉폭포입니다. 아홉폭포. 아홉폭포. 꺾임이 아홉길에서 아홉폭포랍니다. 여기. 오늘은 경남 고성의 3대 명산인 구절산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에는 3대 명산이 연화산, 구절산, 다음에 도류산 이 세 개가 있는데 오늘은 구절산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창대교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폭포암 주차장. 구절산을 가시려면 여기에 폭포암 주차장 이렇게 주차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산에 둘러싸여서 주차장이 좋습니다. 주차장도 넓고 여기 화장실도 있습니다. 화장실이 새 거랍니다. 여기는 헝거, 여기는 새 화장실을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이렇게 산이 둘러싸여 있네요. 주차장이 멋있습니다. 아, 오늘 구절산 종합안내도 오늘 갈 곳입니다. 지금 위치가 어디죠? 여기 폭포암 주차장. 네, 폭포암 주차장이죠. 폭포암 주차장에서 백호굴로 해서 이렇게 구절산 1코스 1코스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시면 구절산 564.5m 그래서 구경하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네. 다시 여기서 출렁다리 원점, 구경하고 원점 회귀 코스인데 출렁다리가 지금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아, 바로 있네요. 그죠? 내려올 때 있네요. 예. 네.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한 왕복으로 하면 한 5k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시간은 한 4시간 정도. 야, 여기 풍경 멋집니다. 이게 폭포인가요? 이게 뭔가요? 여기 썰매 타도 되겠습니다. 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야. 소리가 좋습니다. 굿입니다, 굿. 야. 시원하겠네요, 여름에. 이거 뭔가요? 자, 폭포암 가는 길. 돌탑이 있습니다, 돌탑. 탑에 돌을 올리지 마세요. 이렇게 적어 놨네요. 굳이 이런 데 올릴 필요 없죠? 네. 시작되네요. 탈락다, 이제. 저희가 싫어하는 임도길이죠, 지금. 산길이 발바닥이 많이 아픕니다 지금. 지금 천천히 가고 있어. 구절산 가는 길 위에는 출렁다리가 보입니다. 아 폭포가 이렇게 깁니다 지금. 야. 좋습니다. 네. 이제 폭포암이 폭포암. 여기가 폭포암인가요? 암릉으로 전부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암릉을. 일단 보시면, 암릉 자체란 산이 굉장히 멋있는 산들입니다, 지금. 야, 구절 폭포군요. 구비구비, 아홉 번 꺾인다고 해서 구절 폭포인가요? 저 보십시오, 위에 폭포. 야. 무척이. 대박. 네, 폭포암 암자 밑에 이렇게 약수가 있습니다. 약수 이렇게 물이 깨끗하죠? 한번 먹어볼까요? 진짜요? 이거 그래야겠다. 오, 자. 한번 씻고 내야 되는데. 야, 얼마나 맛있는지.
물맛이 어때요? 꿀맛! 꿀맛입니까? 구절산 백호동굴 우회전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시면은 백호동굴이 나옵니다. 이렇게 진짜 이거 돈 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여기 쫙 올려 볼게요. 이게 구절폭포인가요? 아, 바위가 이리로 넘어질 것 같습니다. 줄넘다리까지 보이고, 자, 이렇게 길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귀엽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 진짜 무섭습니다. 돌이 떨어지면 바로 갑니다. 가. 실제 있는 거 하고, 카메라 찍는 거 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천지 차입니다. 자, 백호동도 가는 길. 여기 또 이정표가 눈에 보입니다. 백호동굴, 안신가. 올라 와서 여기 우회전이다 시연아, 가르쳐 드리라. 이렇게 여기 있잖아. 이게 백호동굴입니다. 백호동굴 여기는 소음길때 맞아. 호랑이가 있습니다. 백호. 백호는 흰호야 호랑인데 여기는 그냥 호랑이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 생각 양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저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계단식으로 산이 이 가파른 게 좀 심하니까 계단식으로 길을 다 닦아놨습니다. 자, 여기 또 팻말이 하나 보입니다. 구절산 정상 1.8km 1km 올라왔네요. 우리 벌써 폭포하면서 리포트는 이번에 설악산 뭐 2시간 만에 주파? 갔다 왔대? 아, 몰라. 일단 방송을 하지 않았어. 아, 아직 방송 안 했어? 근데 한다고는 했잖아. 어. 우리도 한번 도전 한번 해볼까? 무슨 소리를 그렇게 심하게 하시는 거. 우리 아직 설악산도 안 가봤잖아. 네 설악산 가고 싶어 하잖아. 네, 겨울에 갑시다. 오색약수터에서 쭉 올라가시면 여기가 길이 최고 험해됩니다. 그러니까 오르막이 많다는 뜻이죠. 그 대신 거리는 짧고 한번 도전해볼 만합니다. 예, 구절산 올라가는 곳곳마다 암릉이 있고 뷰가 이렇게 멋진 뷰가 펼쳐집니다. 저기 우리 주차장도 보이네요. 저 밑에. 자, 폭포하면서 1시간 정도 올라오니 이런 큰 표지판이 나옵니다. 야, 정상 600m 남았습니다. 600m. 나왔습니다. 나중에 내려갈 때 이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기억 잘하세요. 폭포암 흔들바위 쪽으로. 저희는 폭포암 백호동굴로 왔죠. 2km 올라오는데 거의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내려갈 때 폭포암 흔들바위 쪽으로. 하, 계속 임도길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기. 그죠? 내리막길도 더 많고. 네, 내리막길도 있고 약간 오르막도 있고 힘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자, 상상 마을인가요? 여기 1.6km. 네. 폭포암 1.2km. 구절산 300m. 벌써 300m 나왔습니까? 아, 여기는 인도길 같은데 차량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너무 좋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네, 저기 정상 같습니다. 조산이 나왔습니다. 야, 저기 다리도 보이는데요. 철단이. 저기 한번 보십시오. 저기가 정상 같은데요. 네. 야, 멋있습니다. 저기 암릉이 대각선으로 쫙 내려져 있습니다. 절경이겠습니다. 저쪽 강에. 여기 진짜 잘 온 것 같습니다. 아침에 우리 몇 시에 일났죠?
반, 5시 30분 정도 일어나서 6시에 거의 출발했습니다. 네, 이렇게 일찍 와야 구경하기 좋습니다. 구절산 다 왔나 봅니다. 바위를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조심하세요. 길이 희한하죠 지금? 정상에 다 와가니 이렇게 오르막이 절정을 이룹니다. 구절산에 봅니다. 구절산 몇 미터죠? 해발 564.6m. 한 1시간 20분 정도 올라왔죠. 이야, 여기 뷰가 장난 아닙니다. 여기 와, 멋집니다. 해피 해피. 구절산 정상에 왔다가 아까 그 길로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조심조심하세요. 자, 여기 아까 왔던 곳이죠. 구절산에서 10분 내려오면 이렇게 이정표가 또 보입니다. 폭포암 흔들바위 쪽으로. 자, 한번 가볼까요? 자, 구절산에서 흔들바위 쪽으로 내려가는 길, 요런, 좀 가팔라서, 큰일 난다. 밧줄이 요렇게 있습니다. 밧줄이. 새로 만든 것 같은데, 위험하니까 이렇게 산 타시는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또 넘어질 뻔 했습니다. 두 번. 이렇게 지그재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가파른 길을 내려오니 이렇게 편안한 평지길이 나옵니다. 걷기 참 좋습니다. 자, 여기 출렁다리를 구경하고 이제 주차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출렁다리,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 폭포암 흔들바위도 구경하고 출렁다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네. 자, 여기가 구절산 출렁다리입니다. 이야, 멋지죠? 멋집니다. 이야, 멋지다. 구절산
출렁다리는 크고 작은 9개의 폭포 중 제3폭포 위에 설치되었다. 지상 50m 높이에 길이 35m로 비가 온 뒤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장관을 봅니다. 구절산이 자랑하는 9폭포입니다. 9폭포. 꺾임이 9길에서 9폭포랍니다. 여기. 이제 출렁다리를 구경하고 구절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흔들바위로 가겠습니다. 다다단 다다다단. 자, 흔들바위 가기 전에 요 석가모니 머리만 있습니다. 누가 이거 만들어 놨을까요? 이렇게 몸통 어디 있는지 밑에. 아, 진짜 머리밖에 없네. 아, 아침보다 더 날씨가 좋습니다. 이거 저기 출렁다리가 보이고. 자, 흔들바위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폭포함 앞에 흔들바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의 잘못은 너그럽게 용서해야 하지 않는다. 자신의 잘못은 깊이 뉘우쳐 다시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야, 완전 전설의 고향 분위기입니다. 또 남이 권공한 처지. 아, 여기입니다. 흔들바위. 자신의 권공. 자, 흔들바위에서 소원을 빌고. 소원바위입니다. 소원바위. 한번 흔들어 보세요. 하는 일이 없고 한가할 때 둘이서 같이 긴장이 풀려 마음이 어두워지기 쉽다. 그러므로 조용한 가운데 조금 흔들리는데요. 밝은 지혜로 사물을 비춰봐야 한다. 크게 흔들어야 됩니다. 그 잠깐 흔들면 안 되고요. 바쁠 때에는 너그러운 사람은 마치 봄바람이 얼굴을 자라게 하는 것과 같아서. 야, 안돼. 만물이 생기를 얻어 살아. 야, 이거 뭐야? 한번 또 틀어봐. 마음이 비조. 폭포암 흔들바위 입이 막냐. 참지 못하는 데서 생깁니다. 여기 현각스님이라고 계시네요. 때문 보지 말고 현각스님. 입을 조심하여 착한 말, 바른 말, 부드럽고 고운 말을 언제나 할 것이며 몸을 조심하여 나쁜 친구를 따르지 말고 어디로 착한 일을 항상 가까이라. 이유 없는 말을 시럽지 하지 말고 내게 상관없는 일을 두렵지 비비지 말라. 너를 공경하고. 자, 저희가 아까 올라온 길입니다. 만차입니다. 만차. 적어도 9시 이전에는 오셔야 자리가 있습니다.